안녕하세요. 가톨릭 출판사 홍보기획팀 마케터 리디아입니다. 오늘 10분 북리뷰의 주인공은 영성서적으로 많은 이들의 영적 성장을 이끄는 사제이자 작가 안셀름 그린 신부님입니다. 강연과 저술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신부님은 최근 위안이 된다는 것 출간을 기념해 온라인 저자 강연회로 국내 독자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Liebe Leser und Leserinnen in Korea, es freut mich, dass ein koreanischer Verlag mein Buch, was uns tröstlich ist, übersetzt hat und in Korea veröffentlicht. 나에게 보내는 위로라는 주제로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는 독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영적인 울림을 전하는 안셀름 그린 신부님과 신부님의 주요 작품을 만나보겠습니다. 안셀름 그린 신부님은 1945년 독일 뮌헨 근방에서 태어나셨습니다. 4명의 수도자 삼촌과 수녀 이모를 둔 신부님은 어릴 적부터 친척들과 교류하며 많은 영향을 받으셨고 1964년 성 베네딕토의 수도원에 입회하십니다. 1965년부터 74년까지는 상트 오틸리엔과 로마 성 안셀모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전공하시고 이때 신학자 칼 라너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1974년부터는 2년간 니른베르크에서 경영학을 공부하셨는데 이 경력을 살려 민스터 슈바르차흐 대수도원에서 재정관리자를 역임하셨고 평신도와 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영성강좌를 열기도 하셨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신부님은 동료 사제들과 함께 현대인에게 그리스도의 영성을 전할 방법을 모색하셨는데 이때 교부들의 신학, 영성, 심리학 연구에 집중하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는 피정과 영성지도, 강연과 저술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시며 많은 이들에게 독일의 성자, 유럽인의 멘토, 사제를 치유하는 사제라 불리시고 계십니다. 안셀름 그린 신부님 하면 저술 활동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신부님은 평소 일주일에 두 번, 매일 아침 시간 두 시간을 이용해 글을 쓰신다고 합니다. 1976년에 첫 책인 Purity of Heart가 출간된 이래로 지금까지 200여 권이 넘는 책을 쓰셨고 국내에만 100권 이상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신부님의 저서는 지역과 종교를 뛰어넘어 많은 독자들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전하며 지금까지 무려 30여 개국에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셀름 그린 신부님은 지역과 종교를 뛰어넘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영성 작가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은 안셀름 그린 신부님을 영적인 멘토로 여기며 신부님이 전하는 메시지에 주목하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신부님이 강연이나 책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유와 위안입니다. 빠르게 발전하지만 한편으로는 점점 각박해져만 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저마다의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안셀름 그린 신부님은 이런 이들의 아픔에 주목하시고 세상의 흔하고 뻔한 위로가 아닌 영적인 위로를 전해주십니다. 또 위로의 말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일상이나 내면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내 안의 잠재력을 깨닫고 우리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는 신앙에 대한 의문 해소입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신앙에 대한 의문이나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구하기가 조심스럽고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안셀름 그린 신부님은 이런 우리의 감정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공감하고 이해해 주십니다. 또 성경과 신학, 철학을 바탕으로 답해 주시되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주셔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신앙생활의 방향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악화되는 경제상황,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쉽게 흔들리고 신앙인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기존에는 신앙생활의 방향을 교리적 관점에서만 이야기했다면 안셀름 그린 신부님은 신앙을 일상의 문제에 대입해 우리가 평소 자주 하는 고민에 대해서 영성 심리학적 관점에서 답을 제시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합니다.
앞서 우리는 안슬른그린 신부님의 세 가지 키워드를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신부님의 저서를 키워드별로 분류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치유와 위안 카테고리에 속하는 책은 가장 최근 출간된 위안이 된다는 것과 안슬른그린의 기적, 작은 선물 시리즈, 그리고 내 마음의 주치의가 있습니다. 이 책들은 영적 위로가 필요한 우리에게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며 우리가 삶에서 놓친 것들을 발견해 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특히 내 마음의 주치의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모습을 소개하고 이를 현대인들의 정신적인 문제와 연관지어 영성, 심리, 신학의 관점에서 다룬다는 점이 다른 영성서적들과 차별화되는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주치의 중에서 마음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묵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로써 자기 안에 이미 있는 그분의 치유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치유 이야기를 묵상할 때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옛날 수도자들이 묵상을 되새김질이라고 표현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되새긴다면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신앙에 대한 의문 해소는 안슬른그린의 의심 포용하기, 안슬른그린의 종교란 무엇인가 이 두 권을 꼽을 수 있습니다. 두 권의 책에서 신부님은 신앙은 의심하면 안 되나요? 삶과 죽음, 신앙이란 무엇인가요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 가져봤을 의문에 대한 답을 성경과 철학, 본인의 삶과 신앙에서 우러나온 경험을 바탕으로 답해 주십니다. 안슬른그린의 종교란 무엇인가 중에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순례하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지친 순간에 따스한 손길을 내미는 이들, 길을 잃었을 때 옳은 길을 가르쳐주는 이들, 원하는 목적지까지 함께하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이 교회의 의미입니다. 교회는 함께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모든 이의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친 하루의 깨달음, 결정이 두려운 나에게 딱알맞게 살아가는 법, 이 세 권이 신앙생활의 방향 키워드에 포함되는 도서입니다. 이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책들은 앞선 책들보다 실천적이며 영성적인 접근으로 피로, 결정,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지친 하루의 깨달음 중에서 피로를 느끼는 순간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성찰해 볼 기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체험하는 피로는 우리에게 세상 저편의 영역을 바라보라고 가리킵니다. 그곳은 우리가 온전한 자아를 가질 수 있는 곳,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세상 풍파가 미치지 못하는 곳입니다. 피로는 이 세상을 넘어서라고,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아를 찾으라고 우리에게 거침없이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책 중에서 저는 결정이 두려운 나에게를 가장 감명 깊게 읽었는데요. 그 중에서 결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인상 깊었던 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결정이 두려운 나에게 중에서 인간은 결정을 통해 자신의 인격을 형성해 나갑니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에 대해 결정하면서 더 이상 어떤 욕구나 욕망에 좌우되지 않는 인격체로 점점 성장해 가지요. 결정은 인간의 자유뿐만 아니라
인간이 지닌 존엄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의 최고의 영성작가 안슬링그린 신부님을 만나봤습니다. 신부님의 작품과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만나보니 왜 사람들이 안슬링그린 신부님을 믿고 보는 작가라고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신부님의 책을 접해보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대림에는 신부님의 책을 읽으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